대체 어떤 유전자가 치매를 만드는 거야? 그걸 어떻게 막지? 안녕? 얼마 전에 알츠하이머에 관련된 연구가 발표되었다고 신문에 났었거든? 근데 대체 뭘 발표했다는 건지 못 알아듣겠어서 의학신문도 찾아보니 내용은 같더라고. 그래서 논문을 찾아보니 그렇게 획기적인 것도 금방 뭔가 약이 발견될 것도 아닌 그냥 이미 다 알려진 이론을 좀 더 통계적으로 확인했다는 의미 외에 별거 없는데 기사 내용도 댓글도 사람들은 기대하더라고. 그게 기본적 지식이 없으니 그 기자들도 그런 식으로 쓰지 않았을까?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는 이미 꽤 많이 밝혀졌고 이 논문에서 말하는 CD33 유전자도 많이 연구되어 그 역할까지도 다 밝혀졌거든? 그리고 PIRRI 유전자가 입가에서 주로 나서 뇌로 침투해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허피스 바이러스를 재발현시킨다는 거, 오히려 PIRRI 이상 변이 유전자인 호모자이거스 PIRRI G78R은 알츠하이머의 발현을 늦춘다는 것도 이미 나와 있거든. 이 논문은 대규모 통계를 내보니 여태껏 한 연구들이 맞았어요. 딱 그 정도야. 하지만 이 논문보다 중요한 것은 인체 내에서 아토파지와 비슷하게 작용하는 파고사이토시스 그리고 허피스와 알츠하이머 관계를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아토파지를 이미 배웠으니까 이제 이 정도는 금방 이해할 거야. 소교세포는 뇌 안에 존재하는 이런 모양의 세포야. 평소에는 조용히 주변 환경을 감시하다가 망가진 뉴런이나 이물질, 균 등을 발견하면 이것들을 먹어치워 제거하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거든. 내장지방에서 지속적으로 보내는 염증신호, 장내 유해 미생물이 보내는 염증신호, 허피스로 인한 염증, 또 호모시스타인 축적으로 인한 사이토카인 염증 반응이 생기면 얘가 과잉 활성화되거든. 그러면 치매를 만드는 타우나 아밀로이드 같은 단백질을 먹어치워야 하는 본래의 착한 기능을 잃어버리게 돼. 내장지방이나 장내 유해균이 보내는 신호는 파스팅할 때 해결하면 되니까 오늘은 치매를 만드는 수많은 유전자 중에서 특정 유전자 몇 개만 설명해 볼게. 치매는 이 시대의 화두니까 논문도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 중에서 의사가 약품을 개발하기 이전까지 우리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몇 가지에 관해서만 말해볼게. 아밀로이드가 축적되거나 유전자 변이가 생기거나 장내 유해 미생물 등으로 소교세포가 활성화되면 염증성 사이토카인 수치가 올라가고 아밀로이드는 더 쌓이게 되고 그러면 신경 전달을 하는 스냅스가 끊어져. 그럼 인지장애가 오게 되는 거야. 그리고 결국은 뇌세포가 죽어서 뇌가 쪼그라드는 알츠하이머가 되는 거고 그 중에 염증성 사이토카인에 관해서 제일 먼저 설명할게. 오늘 다룰 유전자는 MTHFR, CD33, PIRRI인데 사이토카인 하면 결국 MTHFR에 관해서 얘기해야겠지? 내피세포 안에 호모시스타인이 쌓이게 되면 손상된 혈관이 확장되고 항산화 엔자임은 제대로 일을 못해서 산화 스트레스 수치가 높아지고 염증이 생겨서 염증성 사이토카인 수치는 올라가게 되고 메슬레이션은 손상을 받아서 DNA와 단백질 메슬레이션도 안 되고 세포 회로도 억제되고 세포 사면을 만들고 혈소판이 응축되어 혈전도 만들게 되는 거야. 그러니 치매를 안 걸리려면 염증성 사이토카인 수치를 내려야 하고 그러려면 호모시스타인 수치를 내려야 하겠지? 메슬레이션 편에서 수없이 말했듯이 폴레이트와 바이타민 B12와 B6 섭취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노화가 되면 메슬레이션 작동 능력이 저하가 되는데 납, 수은, 알루미늄까지 세포 내에 축적되면 호모시스테인은 쌓이고 사이토카인 염증은 심해져서 소교세포가 완전 돌아버려 뇌세포를 사멸시키게 되는 거야. 이제 MTHFR 유전자에 관한 사이토카인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CD33에 대해서 알아보자. Primed Microglia라고 하는데 이게 한국말로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서 염증으로 약간 돈 상태, 이 중간 상태를 말하는 거야.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이 뉴런에 손상을 가져와. 그러다가 그것을 처치 않고 그냥 두면 점점 뭉쳐서 커지면서 플락 상태가 되거든. 그럼 뉴런이 파괴되는 거야. 그럼 알츠하이머가 시작되거나 심해지는 거지. 이렇게 아밀로이드와 타우가
더 뭉치지 못하게 없애려면 소교세포 안에서 포식작용이 일어나야만 하거든. 이게 우리가 이미 배운 오토파지하고 아주 비슷해. 자가포식이랑 아주 잘 먹을 때 생기는 mTOR은 내려가고 배가 고플 때 생기는 AMPK는 올라갈 때 생긴다고 했지? 세포 내에서 골기와 소세포들이 페가포르를 만들고 그것이 마이토콘드리아와 만나면 오토파고늄을 만들고 거기에 라이소솜이 용해돼 들어가서 가수분해 효소를 뿜어서 세포 내에 물질을 재생시키는 과정이잖아. 파고사이토시스는 포식작용, 즉 내가 내 몸에 지저분한 것을 먹어치우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온 균이나 바이러스 등을 먹어치우는 거거든. 이런 이물질들이 들어오고 그게 들어왔다는 것이 감지되면 파고사이트가 일을 시작해. 수용체가 그것을 빨아들여서 안에 가두거든. 그래서 파고솜을 만들고 거기에 또 라이소솜이 융해돼 들어와서 마찬가지로 효소를 내뿜어서 분해시켜버리는 작용이야. 즉, 이물질인 아밀로이드나 타우가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분해시켜버린다는 거지. 자가포식은 온몸의 모든 세포에서 작동하고 있고, 포식작용은 면역세포에서만 일어나거든. 이런 자가포식을 할 때, 파고사이트에게 신호를 보내서 빨리 먹어! 라고도 하고, 빨리 소화, 분해시켜! 라는 신호를 보내기도 하거든. 그런데 우리가 너무 늘 배가 불러 있으면 자가포식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혹 포식세포가 DNA 영향으로 일을 못하고 있을 때도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되는 거야. 자가포식은 너무 잘 먹을 때 나오는 mTOR의 방해를 받지만 포식작용은 CD33 유전자로 인해서 발현을 못하게 되는 거야. 젊고 CD33의 방해를 덜 받은 오른쪽은 염증 물질을 잘 제거하고 인지 능력을 잘 간직해. 왼쪽은 CD33이 우세해서 포식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신경 염증이 심해지고 인지 능력은 상실되고 치매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노화와 유전적 요소가 합쳐져서 치매는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우선 메스레이션을 잘 돌아가게 해서 호모시스타인 수치를 내리고 사이토카인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CD33 유전자가 발현된다 하더라도 자가포식 작용이라도 제대로 이루어지게 자주 오토파지 파스팅을 해서 타우와 아밀로이드를 수시로 제거해야 해. 이제 남은 것은 PILRA 유전자와 허피스 문제인데 우리가 극복 못할 것은 없어. 그것은 다음 영상에서 다룰게. 그럼 안녕.